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의 문제점과 지난 7일 단행된 추미애의 검사장급 인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최근 검언 유착 사건 조사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일으킨 소동은 사법참사라고 규정하고 이 참사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지검장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중앙지검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면서 26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사는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지검장은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었다면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전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압 미수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호남 출신의 문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골검사, 권력비리를 수사해온 특수통 검사로 통했습니다.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 초대 단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최고의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입니다. 문 지검장은 지난달 3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열렸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지휘권 발동 후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하급상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눈밖에 나서 한직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고검장 승진 대상자인 문 지검장을 초임 검사장 자리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보복인사, 황당인사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사표를 내라고 하면 될 일인데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망신주기 인사를 한 것이죠. 문 검사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만약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었는데도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의도를 갖고 억지로 사건을 엮으려 하다 보니 이런 꼴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문 지검장은 급기야 서초동 댕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장인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난투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정 부장검사는 이후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면서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해서 법조계 안팎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가수 신정환 씨가 과거 거짓으로 댕기열에 걸렸다면서 입원했던 사진과 나란히 올려놓고 정 부장검사가 댕기열로 입원했다고 조롱을 했었지요. 문 지검장은 추 장관의 26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한 날을 세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조직을 끌어가는 인사 원리조차 무시한 채 윤석열 측근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고 친문 검사와 외곽에 있는 검사들로 추미애 라인을 짠 잘못된 용인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문 검사장은 많은 바른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 사법참사를 책임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능력과 원칙, 기준도 없이 친문 검사들을 우대한 엉망진창 인사, 막카파식 인사, 네 사람 신기 홍위병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초 검찰 내에 특정 라인, 특정 사단 같은 말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정 학맥이나 줄이 아닌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받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문 검사장이 이 점을 반격한 것입니다. 추 장관은 맹탕으로 드러난 검언 유착 사건을 총괄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키고 수사 책임자인 이정현 1차장 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KBS에 허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신성식 3차장 검사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공공수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검찰 핵심 요직을 전원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웠습니다. 유일한 여성 검사장 승진자인 고경순 대검 공판 송무부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직계 후배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과 인사협의를 완전 패싱한 것은 물론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부분 좌천시켰습니다. 윤 총장을 고립시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이야말로 정실 인사, 측근 인사를 단행해 놓고 아주 공평한 인사, 발탁 인사를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검사장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하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장관께서는 오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인데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면서 사실상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지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때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같이 담당했던 통합당 김웅 의원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예한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 당이 되었다고 이번 인사를 혹평했습니다. 문 지검장의 검찰 조직에 대한 사랑과 추 장관에 대한 역대급 비판이 담긴 퇴임사라 할 수 있는 이 글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문 지검장의 충언은 귓등으로 들은 채 조만간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도 측근 내지는 친문 검사들로 강행할 것이 예상되는 정말 우울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